가장 하이라이트죠. 어떻게 보면 조회수는 최고의 맛이 제일 잘 나온다면 저희가 어쨌든 간 가장 핵심 코너는 오늘 뭐 먹지죠. 결국 내가 먹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남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먹을 거 정말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또 기법과 함께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강의와 함께 종목을 준비했기 때문에 강의 영상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패턴을 통한 급등주 찾기 3인데요. 3라는 것은 이제 원투가 있었다는 거죠. 네, 지난 방송을 보시면 제가 패턴을 통한 급등주 찾기 첫 번째, 두 번째를 냈고 3입니다. 그럼 나는 원투 못 봤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원투에서 뭘 했는지 간단히 보고 3까지 갈 거니까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도 자연스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원투 할 때도 했던 설명이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고 가면 패턴은 특정하게 반복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패턴이 완성될 때 갇혀있던 시세가 분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위해서 이제 패턴을 통한 매매를 하는 거고, 패턴 급등주는 뭐냐? 특정한 패턴이 형성된 이후에 패턴 완성 시 급등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패턴이라는 것은 이제 차트, 거래량 이런 것들로 표출이 되죠. 그래서 패턴을 이용해서 상승 종목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지난 강의 볼게요. 지난해 이제 수렴형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빨간 선이 주가입니다. 주가. 빨간 선 주가.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이 점점 좁아집니다. 이 좁아지다가 위로 돌파하게 되면 여기서 확 펴버리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매도의 힘이 작용하고 매수의 힘이 작용하잖아요. 매도와 매수의 힘이 점점 이제 일치되는 지점까지 왔을 때 힘의 균형이 바뀌어요. 근데 이게 상방으로 바뀔 수도 있고 하방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하방으로 바뀔 때는 급락이 나올 수 있죠, 반대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패턴에서도 말씀드린 게 완성된 다음에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여기까지 모였다고 사시면 안 돼요. 모인 다음에 상방으로 돌파할 때 돌파하는 지점에서 매수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만 잘 매수를 하시면 급등주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종목이죠. 자, 보시면 PJ전자인데 고점, 저점, 저점은 조금씩 높아지고 고점은 낮아지고 고점을 돌파한 양봉이 나온 이후에 슈팅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이거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오늘 뭐 먹지에서 네, PJ전자. 그렇죠, 네, 그렇죠. 잘 갔네요.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복기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에서 말씀드린 게 이중바닥, 쌍바닥. 네,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패턴이에요.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요거는. 주가가 한번 떨어졌다 올라가지 못하고 두 번째에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파란 선이 매물선,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역시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두번 돌파하는 시점, 돌파를 보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돌파를 보고 매수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중바닥 완성 이후에 완만하게 우상향을 보여주는 모습.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완만하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난번 원투에서 다뤘던 내용이고, 이번에 다룰 내용은 상승 직사각형 패턴인데 박스권 돌파로 조금 더잘 알려져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주가가 이제 고점과 저점이 비슷하게 일치할 때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선을 그으면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고 저점에선 지지되고 올라가고, 근데 고점을 돌파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돌파할 때 매수할 수도 있고 돌파했다가 눌려서 재반등을 시도할 때 매수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박스권이 상단 돌파가 됐을 때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상단 돌파 후 눌릴 때 재반등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든지,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은 상승 직사각형 패턴인데 우리는 흔하게 박스권 돌파로 알고 있죠. 자,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대한그림 파워라는 종목인데 고점과 저점이 이제 비슷하게 일치를 하다가 요 시점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과 거래량 발생, 그리고 고점 돌파가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수직 상승을 보여주면서 급등했습니다. 보통 이런 박스권 돌파 패턴은 개별주에서 많이 나오죠. 삼성전자가 여기 박스권 돌파했다고 이렇게 가긴 힘들잖아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조금 더 패턴상으로는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보기가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도 볼까요? 네, 서울 옥션인데 역시 저점과 고점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고점 돌파가 나오죠. 그래서 고점 돌파가 나올 때 매수를 하시면 꾸준하게 우상향, 매물대를 뚫어냈기 때문에 우상향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종목인데요. 오늘 종목은 나노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조금 아마 생소하실 것 같은데,
그 플라스틱 적층 도포 표면 처리 업체예요. 근데 화학주이기 때문에 글로벌 화학업황이 개선세를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기술연구소를 통해서 차세대 신소재를 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패턴 종목 3이기 때문에 상승 직사각형 패턴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차트 한번 볼까요? 아, 가격부터 볼게요. 아, 매수가는 네, 2,400원, 목표가 2,600원, 손절가 2,250원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2,400원, 현재가 근처니까요. 현재가 근처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점 일치, 고점 일치, 고점 돌파하는 시기.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제 막 뚫었어요. 이제 막 뚫어서 여기서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래만 한번 딱 붙어줬을 때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니까요. 오늘 종목 나노캠텍 다음 주의 흐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턴은 이제 완성될 때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1, 2에서도 말씀드렸고 3도 마찬가지. 패턴이 완성되겠구나 예상하는 게 아닙니다. 완성된 걸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이제 나노캠텍에 관해서 한번 또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이제 기법에 맞는 종목을 그 선정을 하다 보니까 종목 선택 폭이 조금 적어지는 거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기법에 맞는 대로 이제 그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해야지 아무래도 공부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웬만하면 이제 기법에 맞는 종목으로 이렇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 종목은 이렇게 봤고요. 대표님의 맛집도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들리는 얘기들이 있어서 오 팀장님 강의를 들으면 참 쉽다. 네. 근데 적용하기도 좋다. 이렇게 개인 투자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지금 나노캠텍 매매법도 굉장히 쉬운 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돌파 후에 저기 아래 꼬리가 딱 지지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주신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래 꼬리가 밑에서 계속해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상단을 깨지 않기 때문에 좀 말씀드렸던 거라서 아마 상방으로 좀 더 많이 열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다음부터는 저렇게 좀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경인양행이라는 종목을 저는 갖고 왔어요. 예, 경인양행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제가 딱 생각을 한 게 좋은 종목 그냥 바닥에 사면 20, 30%는 편안하게 수익 나는구나. 어떤 장세여도.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경인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두각받았던 게 뭐냐면 국산화 수혜주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 CPI 필름이라고 해서 일본 쪽이나 이런 쪽에 수출이 많이 됐던 건데 이것을 이제 국산화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취득하면서 관련된 섹터로 좀 투자를 받았어요. 원래는 이제 이 종목에 가장 특화됐던 부분은 뭐냐면 염료 사업, 염색제, 염료 사업이라든지 염색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카린. 네네. 사카린 이야기가 많아요. 아직도 몸에 좋다 나쁘다. 근데 뭐 몸에 무해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사카린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화학 사업이 주 사업 모멘텀을 좀 잡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돈은 좀 짱짱하게 있는 게 좋더라고요. 항상. 저는 거기에 이제 캐시플로우. 현금흐름표를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리 영업이익 좋고 단기 수익 좋아도 제가 사실은 급등주의 가장 기본은 현금이 잘 돌아야 돼요. 자신감이거든요. 현금 100억씩 돌면 회사 일단 자신감 짱짱입니다. 진짜로. 근데 현금흐름표가 100억 이상 돌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 재무구조라고 좀 보고 있고 매수가는 지금 자리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7,180원 정도? 뭐 이 정도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네네. 목표가는 8,000원. 요즘에 제가 저거 좀 소박해지기로 했어요. 10%만 딱 포인트 잡자. 10%가 어디예요? 엄청 크죠. 예, 목표가 8,000원, 손절가 6,500원 이렇게 제시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간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거나 혹은 좀 부담 없는 종목도 접근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